무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보죠. 도덕경에 있는 멋진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무입, 무유입, 무관이란 것이죠. 무가 무 사이에 끼어든다. 달리 표현하면 무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우주에 가득 차 있다.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에 무라고 할 뿐이라. 그게 과연 뭐냐? 바로 에너지이자 시간이라. 따라서 무라는 정체는 없다, 비었다가 아니라 우주에 가득 펼쳐진 에너지이자 바로 신이라는 존재다. 이 표현은 노자가 밝힌 도의 정체 중에 하나입니다. 도의 정체를 정리하면 시간이자 생기를 만드는 에너지예요. 왜? 이 빅뱅의 순간에 빵 터진 에너지고 그 에너지의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시간. 신이라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본성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의 본성은 극히 가볍고 부드러운 에너지자 시간인데 인간은 물질, 육체, 여기에 갇혀서 우주의 의미, 우주의 본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부정할 수 없고 명확한 것은 빅뱅의 시기에 이미 도, 우주의 본성, 무위, 그리고 비록 물형이 달라도 인간의 본성이 그 시기에 생겨난 겁니다. 인간은 우주 먼지이자 동시에 우주의 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빅뱅의 기록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주 먼지와 같은 존재, 바로 그 속에 우주의 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신이다. 넌 종이 아니다. 쇼생크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트릭스에서 너는 종이야 라고 해도 믿지 말고 나는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임에서 계수로 시간 그리고 존재가 탄생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따라서 계수는 바로 노자가 설명하는 도의 본질, 신, 시간,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될 겁니다. 빅뱅 이전까지를 돌려서 살펴보면 바로 정, 임, 계, 중력, 수렴, 본성, 청력, 발산이 한 쌍이죠. 따라서 우주의 본성은 시간, 에너지, 그 모양은 중력과 청력이 한 쌍으로 이루어지고 임수가 중간에서 정계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밀고 당기는 작용 때문에 회오리 치고 회전하는 상태죠. 이런 이유로 에너지가 물질로, 물질이 에너지로 수시로 변하는 과정. 바로 노자가 설명하는 도이자 무위이자 무유입 무관. 빅뱅 이후 138억 년을 극히 자연스럽게 바로 무위자연,
느 방식으로 현재의 우주 상태를 만든 바로 그 신과 같은 존재. 이런 존재를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이런 에너지를 육체에 장착한 우리 마음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뇌가 가만히 있던 적,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밤에 잘 때는 쉰다고요? 꿈은 왜 꿀까요? 육체를 버리고 무의상 세계로 돌아가도 여전히 정임계 파동으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다가 윤회하여 새로운 육체를 얻어도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본성이자 도는 바로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파동이자 에너지고 우주의 4%만이 물질로 변화하면 입자로 변하죠. 이4% 입자와 96%의 에너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정체가 뭔지 이해를 합니다. 도대체 왜 선각 자들의 설명이 여전히 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육체와 물질의 세계인 지구를 벗어나서 빅뱅의 순간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도덕경에서 노자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바로 빅뱅의 순간, 개수에 머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개수는 생기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물형을 딱딱하게 만드는 정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그쪽을 노리다 보면 몸이 굳어져서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도덕경 48장을 다시 봐보죠. 자, 이게 48장이죠. 여기에서 먼저 요 부분을 좀 봅시다.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덜어내고 덜어내면 무의에 이른다. 여기서 주의할 문장이 지어. 이두 단어예요. 덜고 덜어서 끝에 이르면, 끝까지 가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그 끝이 어디일까요? 불분명하죠. 바로 빅뱅의 순간이에요. 또 무위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또한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노자의 주장은 사실 명확해요. 무위는 바로 정, 임, 계, 삼자가 균형을 이룬 상태. 빅뱅 후 인간의 육체가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 하지만 언제라도 육체를 만들 수 있는 부드러운 상태. 인간이 원하는 소유, 물질, 권력이 아니라 정임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죠. 불교에서 설명하는 중도에 머물라는 말과 동일해요. 이쪽은 정화는 인간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쪽은 노자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하는 겁니다. 노자가 보기에 인간들은 물질에만 집착하여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명예, 물질, 권력, 명성 이런 것들만을 맞다, 이쪽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 루시에 나오는 그 대사, 바로 인간은 소유에만 집중하고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노자는 왜 그토록 부드러움, 이 개수, 이런 부드러움을 중하게 여겼을까요? 이런 의문 또한 도덕경의 전반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따로 다루기로 하죠. 자, 이제 그 본문을 보죠. 위학 일익. 학을 행할수록 늘어나지만 위도 일손. 도를 행할수록 점점 줄어든다. 여기에서 학을 행할수록 늘어간다는 뜻은 탐욕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즉, 돈, 명예, 물질, 권력, 이런 공부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원래의 이 우주의 본성에서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노자가 생각하는 돈은 물질, 권력을 축적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지우손 계속 덜어내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무위의 끝에 가면 무위에 이르고 모든 것이 무위로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신처럼 된다. 신의 의지를 깨닫는다. 소강절이 설명했던 우리는 신의 본성을 가졌다. 빅뱅 후 138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주 어디에도 신의 의지가 발현되지 않은 시공간이 없다. 사실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매일 더 많이 소유하고자 몸부림치는데 노자는 끝없이 덜어내라고 말합니다. 취하려는 욕망에 덫에 걸려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우주의 근본 이치를 깨달은 노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딱딱해져가는 인간의 태도가 불쌍해 보였겠죠. 너의 근원은 무였어. 그것을 찾아가 봐. 그렇게 하려면 덜어내야만 하지. 내 말이 불초하게 들리지? 하지만 그게 정답이란다. 왜 그러냐고? 무의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잖아. 138억 년 동안 우주 자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현재에 이르지 않았느냐. 임수로 만들어지고 개수와 정화를 활용하는 우주의 본질은 이렇게 무의라는 것으로 극히 자연스럽게 이 넓은 우주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취천하 이런 말이 나오죠. 천하를 품는다는 뜻은 왕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갖거나 큰 재물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우주의 본성을 깨닫고 본성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항상 모든 일이 무위자연,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천하를 취한다는 의미는 우주 본성을 깨닫고 순응하는 삶, 간택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급기유사, 만약에 무위, 무사 이런 식이 아니고 유사, 유위 일이나 삶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자연스럽지가 않다면 천하를 충분하게 취하지 못한 것이라. 달리 말하면
본성을 아직 충분하게 깨닫지 못해서 명예, 재물, 권력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려는 일들 혹은 행하는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가 무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나를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의 나는 빅뱅 후에 138억 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위가 뭐고 도가 뭐고 본성이 무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138억 년에서 빅뱅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빅뱅의 순간과 현재의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바로 육체를 가지고 물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위에 이르는 길은 명료해요. 빅뱅의 시기와 현재의 나 사이에 복잡해진 것들을 하나씩 털어내는 겁니다. 노자의 주장은 진정한 배움은 내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탐욕들을 계속 덜어내다 보면 빅뱅의 순간에 만들어졌던 무위로 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현재 인간에서 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지 여전히 아직 몰라요. 어쩌면 노자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무위 상태를 이해하고 천하를 취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큰 기대는 마세요. 우주의 본성은 정임계로 물질과 에너지가 한 쌍으로 임수, 바로 마음이자 열반이 균형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회오리치는 에너지이기에 평온, 안정,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득도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주 본성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동과 같은데 어떻게 안정적입니까? 그러니 도 닦으면 평온해질 것이라는 욕망을 버려야 돼요. 3,000배를 1,000만 번 한들 평온해질까요? 다리만 아프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 중에 득도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죠? 왜 없죠? 인간은 우주의 본성, 빅뱅 당시의 상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엔트로피가 너무 많이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면 왜 도를 닦아야 하나요? 왜 도덕경을 읽어야 하나요? 그걸 도덕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무위에 이르는 길은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죠? 정임계 이한 쌍이 요동치는 세계. 이 세계를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복잡한 거였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런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런 모양이구나. 이해를 하면, 깨달으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자가 계속 덜어내다 보면 무위에 이른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